우리 연불리와 박병창 부장의 쏙쏙 투자 보충서. 네. 보충서. 네? 보충서. 보충서. 답 찍었어요, 보충서? 네. 아직 안 찍었죠. 8월 8일까지 받아 가지고. 네. 아, 그렇지. 네. 이번 8월... 주 토요일에 찍습니다. 한잔 많이 그만하시고요,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연불리 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좀 혼잣말이 늘으세요? 내가 살살 배가 아프네. 아, 배가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우리 연불리님 어떻게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제가 올해 2월부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방을 만들어서 Q&A를 했었잖아요. 거기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아, 질문 데이터 같은 게. 네, 그거 다 해가지고. 그럼 한 10시간 늘릴까? 아니요. 아, 바로 아니고 나옵니다. 몸서리를 치는데. 근데 거기 이제 거기 아무튼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기존 강의 없는 것도 한두 개 추가해놨어요. 보충석이라 그랬지만 강의 하나 더 만드는 네. 거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추가로. 네. 그래서 우리 저 스태프 중에서는 이거 원가도 들고 뭐 서브 비용 들는데 이걸 그냥 주냐고 막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런 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죠? 그렇게 가야죠. 예. 또 최대한 지금 8월 8일까지입니다. 어쨌든. 아, 8월 8일까지요. 8월 8일까지 그 연불리나 저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거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8월 8일. 뭐 중국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혹시? 아유. 그런 거 아니죠? 예. 그 이제 하여튼 8월 8일까지 아, 우리 속속 투자 문답 보충 수업 들으실 분들은 꼭 한번 그 사실 그때 네. 이제 저희 이제 Q&A 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알려드리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어디서 얻냐.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충 수업에 그냥 그거를 아, 공개를 하려고. 연부장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추출하고 소스가 어디서 하는가. 그거 좀. 아, 그걸 본전 다 털리는데 그.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니 뭐 알았어요. 업계 떠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거 하고 나서 그러지 마세요. 오래 가셔야지.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비법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정보는 공유하면 좋죠, 뭐. 네. 그렇지. 네. 자, 그럼 오늘 증시 개장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6분이니까 대략 한 4분 정도 네. 남았고요. 네, 방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번에 잠정이었고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 사업별로 네, 사업별로 12.5조로 지금 확정 실적이 발표됐고 IR 이제 기업 설명회는 오늘 10시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Q&A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애널리스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오스틴 공장 증설이나 M&A 또 이슈라든가 또 메모리 반도체 지금 업황에 대한 논란이 너무 크거든요. 내년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그게 오늘 좀 장중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실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그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LG화학은 당연히 이제 포인트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언제 할 거냐. 네. 여기에 좀 관심들이 많이 쏠릴 것 같아서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좀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2분기 이제 GDP 성장률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로 지금까지 보이긴 하네요. 네. 어제 후장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가 좀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기관 투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뭐 특별히 뭐 뉴스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의외였던 게 삼성전자가 사실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한 30분 남기고 쭉쭉쭉 쳐버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거의 네. 못 보던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약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뭐 내용이나 그런 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IR 뭐 흐름 보시고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좀 급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그 미국에 상장된 ADR 관련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 미국에서 네. 중국의 뭐 그 교육 업체들도 주가가 급등하고 네. 관련된 빅테크 중국 이제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 부분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금융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금융안정대책위원회 같은 게 열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은 사교육 규제를 다른 업종과 연관짓지 말아라.
이건 그냥 사교육의 문제지 네. 다른 업종 규제까지는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발언이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도 좀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뭐 그대로 놔두면 부추들이 중국 부추라고 그러면 거기. 네, 중국 아니, 부추들이 또 아, 부추. 어? 나 거긴 또 개미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죠? 뭐 또 원소위 자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산에서 정구지라고 그러죠? 부추. 그렇죠. 정구지. 정구지. 네. 찌짐. 찌짐 알아? 찌짐? 찌짐? 찌짐은 뭐예요? 부침개. 아, 그, 아. 정구지 찌짐 한 장 할까? 아, 부추전. 네, 부추전. 네. 찌짐이라고 찌짐. 네. 아, 부추전 심플하고 좋은데. 정구지 찌짐 너무 글자도 많고. 네. 네, 여튼 정구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9시가 거의 됐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1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일단 강세로 시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어제 좀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종가에 좀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다시 좀 되돌리면서 하락 출발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하이닉스는 0.8%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는 79,000원 한 0.2% 정도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 다 일단 강세로는 일단 잘 출발을 했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또 발표가 돼서 오늘 조금 1% 정도 네. 밀리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두산중공업이 한 2%, 대우건설도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마 좀 잘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1.7% 올랐고 삼성전기가 MLCC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 현대오토에버도 실적이 좀 잘 나와서 1.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삼성 SDI 또 이마트도 지금 스타벅스 지분 인수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예. 그래서 1.1% 오늘도 한 3일째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좀 하락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은 주가 하락은 크진 않은데 마이너스 0.2% 정도 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0.2%, 그다음에 KT가 마이너스 0.1% 정도. 그래서 큰 뭐 하락하는 섹터는 뭐 이렇게 큰 기업은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그 덕산네오룩스가 주가가 7% 급등하는데 그 미래에셋증권의 그 김천중 애널리스트가 지금 6만 원이잖아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화끈하시네. 예, 굉장히 지금 목표 주가가 좀 10만 원이 넘어가서 아마 그 보고서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3%, 그다음에 포스코 ICT라든가 원익QNC 같은 이제 일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 하락하는 기업은 아프리카 TV 같이 이제 최근에 워낙 급등했던 기업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뭐 아직 특별한 뭐 특징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는 일단 출발은 되게 좋습니다. 3,250포인트 넘어서 14포인트 상승 종목이 한 600개 정도 되고요. 하락이 네. 161개.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6포인트 0.6%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이 903개, 하락 종목이 323개로 오늘은 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전에 일단 수급은 개인 투자자가 112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어제도 좀 들어왔는데 오늘도 152억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좀 네. 특징적인데 뭐 그렇게 뭐 공격적인 매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은 금융주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기전자는 여전히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반면에 뭐 운수장비나 금융주를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서로 약간 업종을 보는 게 좀 엇갈리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야간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환율은 좀 하락 출발한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오르는 좀 기업 중에 하나가 그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이 어제는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주가가 23%나 좀 오르고 있고 23%? 예, 23%가 오늘 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한 3% 아마 권리락 때문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권리락 효과로 오늘 좀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주가 맥스트가 지금 오늘도 지금 상한가 출발해가지고요. 따상상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지금 랠리를. 아니, 이렇게 되면 이 공모 가격을 잘못 산정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순 없네. 뭐 일단 그 딱 그때 된 게 참 대단한 거지. 네. 고무렵에 상장이 됐다라는 게. 타이밍이 또 이게 메타버스 관련 주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 한참. 아니 그건 미리 이전에 다 정해 놓은 걸 텐데. 네. 하필 딱 그때 그게 맞았다. 예.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산 거야 이거? 따상상상이 어딨어 세상에. 오랜만에 나온 거죠 진짜. 요새 그래. 따상 가기도 너무 힘든데. 예. 그리고 오늘 일부 토스 관련주 좀 강한 편이고요. 이제 아까 뭐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굉장히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임플란트 섹터가 좀 어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국 이슈 때문에 중국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의료 그거 뭐 규제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오스템 임플란트가 2.9% 정도 다시 되돌리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차 부품 관련주나 장비 회사들이 좀 강한 편인데요. 아마 그 아까 이건 물론 또 단독 보도라서 100% 믿을 수는 없는데 LG화학하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15만 대 그 배터리 공장 네? MOU 체결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밸류체인 쪽이 좀 강하지 않나. 단독이에요? 예,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뉴시스 단독으로 나와서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단독은 반드시 단독입니다. 예,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오늘 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아까 이제 말씀드린 2차 전지 장비 강하고 덕산네브룩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OLED 섹터가 일단 반등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은 좀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IT 기업들이 어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고요. 오늘 빠지는 섹터는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가 조금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남북경협주가 어제 좀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로이터에서 그 남북정상회담 딱 속보가 떴는데 이제 네? 고려 뭐 협의 중이다. 근데 청와대가 바로 이제 반박 기사를 냈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것도 로이터 단독이었죠. 로이터에서 나온 거죠. 네. 단독이 문제야. 그래서 오늘은 다시 남북경협주가 조금 일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카카오는 조금 반등하고 네이버는 마이너스 0.5%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나 이쪽 몇 개 섹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그냥 다 일단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일단 분위기는 오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침엔 좀 밀렸는데 지금 일단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또 몇 개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델타 변이 확산 이제 당분간 성장이란 자료인데. 델타 변이 이제 우려가 좀 고조가 되면서 거리두기가 더 2주 더 연장됐고 시장은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걸 반영해서 좀 경기 민감주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이제 확산과는 달리 피해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백신이 중증 예방에 90% 이상 효과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특히 영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망자 수가 또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자는 많이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국은 어쨌든 방역을 이제 풀었죠. 사실 그래서 지금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확진자도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6.7%밖에 안 돼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백신을 맞은 국가와 아닌 국가 간의 좀 차이는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지금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2회 이상 완전 접종한 비율이 13.5%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근데 한국은 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백신 뭐 모더나나 이런 쪽이 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백신 공급 부족이 해소될 때 여행이나 레저 업종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 공급 부족 해소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가장 선두주자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접종률이 지금 49.1%인데 그 더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반대로 우리는 지금 맞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좀 없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접종 의향이 확실한 인구 비중이 9%밖에 안 된대요. 난 맞겠다, 모르겠다가 30%, 접종 거부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좀 안 맞으려는 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반대 상황이니까. 그래서 유럽이 미국을 조만간 좀 완전히 앞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또 이용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무화 조치도 좀 취하고 있어가지고. 네. 유럽이 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을 좀 보실 때는 그 백신 접종을 하는 대부분의 그 이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이 되게 많대요. 안 하는? 예, 네, 안 하는. 예, 그렇죠. 거부. 트럼프 지지자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유권자들은 86%가 접종을 완료했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공화당은 53%. 이게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공화당 주들이, 공화당이 주요하게 이제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주에서 그 어쨌든 접종이 좀 늘어나야 미국도 좀 안심권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근데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백신 접종 공고 메시지를 일단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주력 언론인 폭스 뉴스도 톤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점진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더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러와 약세 요인이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국한테는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유럽이 강해지는 건. 연미사님 아직 못 맞으셨죠? 네, 저는 아마 9월에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정프로는 아직 예약도 안 됐지? 저는 뭐 아직 멀었죠. 저는 8월 17일. 네, 드디어. 네. 우리 김프로님 8월 17일. 요 네. 바로 건너편에서. 네. 네. 그날 바로 점심, 저 오전에 맞고 점심 약속 있고 또 오후에도 약속 있고 그래도 괜찮겠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백신 맞으면 좀. 네, 그저 후유증이 있다고. 그 뭐죠, 두통약 같은 거. 그 타이레놀. 아, 아스피. 네, 타이레놀 같은 거. 네, 보관을 갖고 가시고. 네, 잘 한번 버텨보세요. 무슨 요일이죠? 17일 화요일. 월요일. 네. 저 대체 공휴. 네, 월요일 대체 공휴. 잘 한번 맞아 보십시오. 네. 네. 해보려고요. 8월 17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경기 모멘텀은 이제 흔들릴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아직은 한국을 비롯한 접종 낮은 국가들은 소비에 타격이 좀 불가피하니까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여전히 좀 성장주가 조금 더 아직은 유리하다. 근데 이제 보실 거는 백신 공급이나 접종 속도가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민감주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업종별로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키움증권의 이종용 애널리스트가 중국이 철강 수출세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국내 철강사인 호재라고 좀 적어줬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주요 철강 제품의 10에서 25% 수출세 부과를 한다라는 이제 그 3분기 중으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중국이 수출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철강 업종을 좀 단속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라면 진짜 큰 뉴스죠. 네. 아니 옛날에 보조금 주던 거를 이제 수출하려면 돈 내고 하라는 거죠. 네, 돈 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엄청난 얘기죠. 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국내 철강 업종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근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니까. 네.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아시아 철강 업황이라든가 국내 철강 업종 주가 사이클이 여전히 중국 철강 가격에 의해서 결정은 되니까 중국 철강 가격은 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의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이제 6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이 나왔어요. 네. 글로벌.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 증가를 했고 지금 전월 대비로도 7%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일단 역성장에선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고 이 요인이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지난달보다 늘어났다는 건. 그리고 중국의 6.18 쇼핑데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판매량 증가에 좀 기여했다라는 좀 뉴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다만 삼성전자는 되게 좀 부진했고요. 베트남 공장 생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샤오미가 처음으로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온 건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베트남 공장이 지금 가동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확진자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은 좀 샤오미가 1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어쨌든 16%나 좀 증가한 것 같고요.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 늘었고 인도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그 코로나 재확산 예,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역시 애플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 증가했는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좀 판매량이 워낙 부진해가지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성 예, 22% 역성 감소했어요. 글로벌리? 예, 글로벌 삼성전자 판매량. 예. 안 되겠다. 안 돼. 갤럭시로 바꾸든지 해야 돼. 나래도. 저는 일단 옷부터 갤럭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 어떻게 이번에 폴더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계속 고민 중이야. 폴더블 아이고. 새로 나온 거 한 폴더. 아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세요? 너무 딱히... 비싸. 근데. 아이 아이폰이 똑같아요. 뭐 190만 원인 거는데. 뭐 아이폰이 그렇게 비싸? 아이폰도 그 정도 해요. 그래? 예. 네. 자. 10만에? 계속 더 쓰시는 걸로? 10만에? 네, 하여튼 갤럭시 상황이 좀 안 좋다. 하지만 이제 신제품이 곧 네, 나오니까 또 예, 그거 그러니까, 기다리신 분들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판매량 이제 부진한 건 이제 좀 안 팔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또 그 점도 있었기 때문에 네. 7월 달에는 좀 반등을 할지.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 재가동의 그 가동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배승 저희 당사 이제 전배승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 하나 써줬는데 카카오뱅크 이제 업데이트 코멘트인데요. 많이들 지금 청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찝찝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공모가 때문에 잘한 거야. 카뱅 공모가 공모가 때문에 많이 좀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왜냐면 따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모가보다 낮게 출발할 거 그러니까. 아니야. 예. 대부분 설마. 많이들 어쨌든 그 하신 분들은 좀 받긴 받으셨는데 일단 좀 내용만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도 당연히 흥행을 했고 일반 투자자 청약도 사실은 뭐 흥행은 한 거죠. 어느 정도 좀 흥행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 IPO 직후 지금 약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뱅크 지금 자본 총계가 5.4조거든요. IPO를 하고 나면 공모가 기준으로 PBR이 3.4배니까 은행주 PBR이 0.3배, 4배밖에 안 돼요. 10배 차이. 10배 차이 나는 거죠. 예. 자산가치.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장외 종목보다는 장외 가격보다 싸죠. 네, 그치? 싸죠. 장외 가격이 한때 40조 있으니까요, 시총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는 결국 현재,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현재 외형이나 수익성보다는 어쨌든 성장 잠재력을 인정을 하는 거고 금융산업 내 지금 높은 지배력 확보 가능성을 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렇군요. 특히 현재와 같은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 기반하고 데이터의 양이거든요. 즉 이쪽에선 사실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높은 가치를 좀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 지금 월간 사용자 수가 1,300만 명이에요. 근데 1,000만 KB금융과 신한지주가 1,0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용자 수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카뱅이? 네, 카뱅이. 그래요? 예, 사용자 월간으로 이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만 14, 19세 인구의 39%를 가입자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예. 내가 아는 친구 시중은행 다니는 친구 있거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축의금 전달해 줄 일이 있어요. 번호 불러봐. 그러니까 어 가뱅이고 아, 너 이래도 되냐? 편한 거 어떡하냐? 아 은행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어느 은행이라는 아, 카뱅을 알려줘요? 내가 어느 은행이라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 이것도 고위직이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편한 것도 아니야. 그 맥도날드 그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이 그 버거킹 가서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이거 사진 유명하잖아요. 그래. 아 카뱅 맞습니다. 카뱅 확실히 편한 모양이에요. 편한가 봐. 난 안 쓰거든. 솔직히 저도 아직은 안 썼는데. 여튼 카뱅의 이용자 수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괴적인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특히 뭐 10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10대 인구의 39%가 가입자래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10대 10명 중에 4명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중심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은근히 카뱅 홍보해 줬네 우리가. 그럼 카뱅 빨리 우리한테 광고 줘야지. 뭐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이제 밸류를 좀 높이는 요인이고 또 연내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신용대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이베스트 당사에서는 일단 카카오뱅크 예상 가치는 물론 높진 않습니다. 지금보다 2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금융주가 아닌 만약에 그때 BNK 그 연구원님은 은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좀 낮게 잡은 건데 플랫폼으로 볼 경우에는 시총을 27조 원 정도 받아도 된다. 네.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다만 이런 게 정상화되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밸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이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시너지도 창출해야 되고 대손관리 역량이 검증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아마 진통 과정은 좀 겪겠죠. 겪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높은 밸류를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은행주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IPO를 하기 때문에 네.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은행주한테 약간의 부담 요인이다. 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갑자기 햄버거 세트 먹고 싶네. 큰일 났네. 사줘? 햄버거 세트. 난 여기 나는 여기 이거 좋아해. 그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라고. 아 이 앞에 있는 거요? 아 나는 원래 그 저 본점이 방배동에 있거든. 어 좀 비싸던데 거기. 아 1년에 한 두 번 먹는 거 뭘. 그거 먹을 때는 꼭 빨간 캔 코카콜라랑 같이 쫙 먹어줘야 돼. 아 그렇죠. 그럼. 예. 네. 아 배고프다. 엄마. 애들이 엄청한다. 광고. 아니 좀 큰 회사들 좀 들어오라고. 자 버거킹도 준비하고 계시죠? 자 지금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3파전입니다. 빨리 먼저 들어오시는 햄버거 체인이 그렇죠. 이기는 거. 업종 두 개는 안 하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요. 네, 아, 다 했어요. 일단 다 하셨어요. 다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짧고. 네? 아 벌써 9시 21분. 네. 아. 제가요 결심했어요. 제가 뭐 자꾸 뭐 어? 아이폰이냐 뭐 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삼성전자 8만 8천 원 가는 날 무조건 가격 불문하고 삼성전자 아, 최고가 그 신상을 사겠습니다. 8만 8천 원 가는 네. 날? 네. 지금 7만 9천 3백 원이야. 또 88이네. 중국이랑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왜 자꾸 88이에요. 아, 9만 원 하려니까 너무 욕먹을 것 같고 아, 8만 9천 원 금방 낼 것 같고 몰라. 하여튼 8만 8천 원. 8만 8천 하실래요? 네. 네. 장중이야 장중. 네, 종가 기준 아니고 아니야. 찍기만 하면 돼. 찍기만 하면 네. 바로 전화해서 저 내가 했던 그 거기 우리 세 가족 전부 다 아 딸리면 안 되는구나 미국 가서 두 분 두 명. 네. 8만 8천 한 10% 오르면 됩니다 지금. 네. 아니 뭐 내일이라도 가면 내일 바로 하는 거야. 내일은 힘들겠죠. 삼성전자 아, 누가 안 사겠다는 얘기 그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다시 있어요. 네. 자 8만 8천 원.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거 그냥 쓰려고. 저도 그러면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김민우 본전 찾는 날 100분께 치킨 쏘겠습니다. 많이 커? 많이 커. 많이 커. 많이 커. 아, 많이 커 닭가슴살 10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됐죠? 네. 자, 염승환 이사님. 아, 그리고 뭐 방금 또 속보가 뜨긴 떴는데 아니 공약을 하라고요. 예. 뭘 밀었지? 뭐 하는 건지 보충 수업 20시간 무료 중에 그런 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죠? 제가 뭐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하시고. 예, 속보 예. 뭐예요? 아, 그게
또 저번에 오뚜기가 라면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농심도 올리기로 한 것 같네요. 라면가격 6.8% 인상한다고. 아, 그래요. 방금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 네네. 이렇게 세 개 그 6.8% 인상한다고 하니까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네. 조금 올릴 때 된 것 된 같기도 네. 하긴 하더라. 아, 본전이 얼마냐 물어보셔서 73,000원입니다. 네. 얼마인데 지금? 지금 한 5만. 봐봐, 나는 10%도 안 되는 거를 딱 공약했는데 자기는 차, 너무 사적이다. 아니 충분히 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73,000원. 10만 한 58,0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100분께 닭가슴살 막 쏘겠습니다. 자, 100분께 갤럭시 최고가를 쏠 수는 없죠, 제가. 저도 먹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먹는 걸로 해야. 뭘 좀 드려야지. 아니 본인이 왜 핸드폰 바꾸는 거야? 뭘 공약을 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